대만은 참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풍성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참 향이 좋은 버섯. 버섯 요리가 참 가을에 또 많잖아요. 그래서 버섯을 한번 쫙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허영 변호사 어떤 버섯 제일 좋아하세요? 뭔가 좀 향이 좀 진하고 고소한 표고버섯. 예. 이거 괜찮아요. 아, 이거 맛있죠. 예. 이거 맛있죠. 사실 뭐 버섯은 뭐 뭐든 맛있고 또 향도 좋고 한데 예. 오늘 기분 좋은 날에 아주 또 반가운 분이 나와주셨거든요. 우리 박혜경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박혜경입니다. 저는 지금 다양한 버섯이 재배되어 있는 이곳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종류가 상당히 많죠. 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섯은요. 도로아미 타불, 결국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느타리 버섯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팽이 버섯이 좋더라고요. 팽이버섯. 네. 네, 싸고 사실은 이걸 다르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전 팽이 버섯 이거 아주 추천합니다. 좋죠.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늘 사계절 내내 많은 식재료로 사용을 하지만 네. 실제로 가을철에 제철 식재료다. 이거 맞는 겁니까? 네. 이 버섯은 그 생육 환경으로 보자면 여름철 동안 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제 영양분을 잘 비축을 하다가 이제 서늘한 가을이 되면 정말 쑥쑥 자라가지고 이때 영양분도 최고조, 향도 최고조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을에는 정말 이 버섯이 보양만큼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